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 할머니 말에 귀를 기울인즉 6.25 때 10대 말의 젊은 아가씨로서 시골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야 6.25 전쟁이 터져서 남편은 일선에 나갔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10대의 여성이 유복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애기를 잘 길러서 낳았습니다.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친정에서는 빨리 어린애기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인생을 재출발하라고 재촉을 하고 또 아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맡기고 재출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애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무언지 큰 소망이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얘를 잘 키워놓으면 얘가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나는 호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을 하지 말고 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기를 키우는데 좌우간 세상에서 해본 일은 다 했어요. 쓰레기 뒤지기도 다 하고 행사님 노릇도 하고 시골에 가서 논의 일도 돕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도 거칠고 몸도 거칠고 그런 사이에 몸은 늙어지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왔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서 그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 어머니 안 보겠다. 어머니 위해서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어머니 빨래는 따로 내놓고 어머니가 직접 하라고 하고 그런데 아들이 섭섭하게도 자 어머니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들도 며느리가 한패가 됐어. 자기가 내 앞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한 평생을 그 자식 하나 키워놓으면 희망이 있을 거라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희망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으면 나 벌써 포기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매님 이게 세상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희망은 이루어져도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을 이 세상에 두면은 이 세상과 그 물질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희망의 근원이 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테이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늘 자고 뭐 일주일에 몇 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있더니만 나중에 안 보입디다. 그래 알아보니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 모습의 초췌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젊은 10대 후의
여성으로서 어린 아기를 가졌을 때 희망이 그 아기를 키운 것입니다. 키워놓으면 무슨 호황할 것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을 참고 애를 키울 수 있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난 그는 완전히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이 보였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인종이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문화와 습관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절망의 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절망을 극복하고 가슴 속에 찬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절망적인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희망으로서 충만하게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을 떠난 식물들이 다 누렇게 떠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마음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코어는 이와 같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통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상실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치고 인생을 포기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술을 퍼먹든지 그냥 방종하든지 될 때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뻔히 쳐다보고 있고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까 그 몸에 살이야 안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음을 삶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 풀리처상을 받았던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는 무기여 잘 이끌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지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선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성장하며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는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방탕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도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세상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어도 그것은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마음속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너무나 텅 비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 공명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하게 짝이 없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상실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와도 그걸 걸머지고 나갑니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 안 가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놓고 희한한 일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그관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도 기쁨이 충만하고 죽어도 기쁨이 충만하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폭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런던의 모든 언론계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이제부터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기사만 쓰십시다. 언론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십시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신문기자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말에 모두 합의하여 모든 기사와 논조를 지금까지만 다들 희망이 넘치는 기사와 논조를 썼습니다. 신문들은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었고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대문짝만큼 헤드라인으로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이 찬 메시지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토 전체는 순식간에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전쟁의 승리를 국민 전체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에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나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널리즘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현실은 영국이 그때 암담했습니다. 그 암담한 현실을 신문이 자꾸 파헤쳐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으면 영국은 전쟁에 섰을 것입니다. 일제히 신문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칭찬하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희망을 주었으므로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희망을 얻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앞다투어서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나라에도 매스컴이 잘못해가 국민 전체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소고기 파동 때 테레비들이, 신문들이 부정적인 말을 적어서 사실 아닌 거짓말을 확대해서 온 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실을 떨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매스컴들이 나라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절망적인 정보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나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 나치의 수용소에 잡혀서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00만 유대인이 참사를 당한 나치 수용소의 체험담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는 인간이 위기의 상황 때에서도 희망을 가질 때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던 사람은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우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눈물 어린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행복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은 초인적인 꿈을 마음속에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인내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지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미움을 받고 있으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믿는 자마다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누려도 마음의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체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앉아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을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추구해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텅 빈 웅덩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또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에 사랑과 행복을 채워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터진 웅덩이가 메꾸어지고 우리의 노력하고 일하는 보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서 주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향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으니 우리가 마음속에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한심할지라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같이 못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계시고 나를 믿으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네 병과 고통을 내가 짊어졌다. 내가 너의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통하여 면할 수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너를 영생시켜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됨이라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보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절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절망을 하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절망할 수 없어요. 저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가 절망했다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젊을 때는 감추어도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어봤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희망이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절망할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리스도를 보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내 마음을 부여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안 보이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숨을 쉬고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친한 친구가 와서 여러 말로 위로해주면 굉장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로의 영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환난과 풍파가 불어와도 가슴 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면 그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칼레오란 격려한다, 도와준다, 위로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성령님의 품 안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성령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꼭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온 세계 다니면서 체험했습니다.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잠자리가 바뀌고 여행에 피곤해져서 집회장에 나갔을 때 강단에 서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몸에 열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사로서 와서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호텔에 들어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난 성령님을 꽉 붙잡으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제나 집회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몸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 위로를 여러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희망의 근원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을 가진 것은 천국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당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살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확정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는 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꺼져가는 소망도 아니요 죽어가는 소망도 아닙니다.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온 세상 날벼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안 부르니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좋을 때는 품어주시고 조금 나쁘다고 발길로 차버리면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좋을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만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희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오중 보험과 삼중 축복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 달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좋게 만들어주신다. 그러한 밝은 꿈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꽉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꼭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고 그 말씀을 꽉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희망차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하면 나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남도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축복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 있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중에는 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나간 50여 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늘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절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양부리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하여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기복 신앙을 전한다고 손꾸락질하고 욕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희망을 전하고 복을 안 전하고는 그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막교회 시절, 서대문 시절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때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못 살게 되고 변두리에 쫓겨난 사람들이 오도 가지도 못하고 절망지게 있을 때 희망을 준다는 복음을 전하는 천막교회에 개미떼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분들이 헌금하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늘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으로 끝나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절대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지 마라. 희망을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희망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왔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것을 저는 보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했고 그들은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 희망을 갖고 일어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과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마음의 희망의 불꽃을 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꽃이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희망은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게 없고 내 앞길 7일까지 어두워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도움을 주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절망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승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만들어내고 꿈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희망이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희망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희망입니다. 어떠한 가난한 집안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떠한 가난한 나라도 희망을 국민들이 갖고 일하면 부자 나라가 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면 그것을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큰 사랑과 예수님이여, 그 큰 은혜와 성령님이여, 능력 있는 도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진 사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